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신규 사업을 갖다가 버려놓고 능력도 안 되면서 주가만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뜩잔뜩 개미들이 물려있는데 그게 다뭐 거래 정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거 본업도 못하고 시청도 낮은 것들이 자꾸 이제 개미들만 꼬셔가지고 자기들 물량 청산하고 나가고 있는데 요거 한번 오늘 보도록 할게요. 메디콕스 소니드 EM 플러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외에 세 종목입니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메디콕스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뭐 며칠 전에 메디콕스 그거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대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제가 봤을 때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역시나 제약회사 출신이 아니고 제약회사 영업 출신이니까 거기에 의약 관련 인원들이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9.24%를 했다. 시가총액 560억, 그죠? 매출액 보시면 뭐 여전히 안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거 곧뭐 상장 폐지돼도 이상하지 않은 한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라메드, 먹는 인슐린 임상 3상 실패, 메디콕스 9%. 당연히 이거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실패를, 아니, 성공을 했으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게 메디콕스가 아니라, 메디톡스가 갔겠죠, 메디톡스가. 메디톡스가 지금 보톨리늄 이것 때문에 좀 힘든데, 차라리 신규 개발한다고 메디콕스가 아니라 톡스가 갔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톡스가 아니라, 콕스가 갔죠, 그죠? 야,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이라면, 빅파마들이 다 넘어가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당뇨병 환자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일반 암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먹는 인슐린이래. 다치지도 않아. 와, 최고인데 이걸 갖다가 왜안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실패해가지고 주가가 또 폭삭 떨어지는 모습.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메디콕스의 이게 이제 최대주주 가지고 있는 건데 딱 얘들이 5% 안 넘기고 소니드라는 주식회사가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대주주 보는 거 있으면 여기 10% L2원 조합만 이렇게 나와 있다. 뭐 요것도 뭐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의미 없겠죠. 투자조합 자체가 어쨌든 간에 뭐 사채꾼들 노름이기 때문에. 소니드 한번 넘어가서 보면은 소니드가 최근에 300억 정도를 갖다가 JY 미래기술 컴퍼니한테 투자를 받아요.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받을까요? 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을 갖다가 어쨌든 한답니다. 자, 이게 이렇게 300억까지 받고 나니까 총 845억이 소니드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소니드. 소니드 이 전환사채가 845억이면은 와, 이거 장난 아니겠죠? 845억이 회사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돈도 없는 회사니까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JY 미래 기술 컴퍼니가 300억 정도를 갖다가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인지 외감법을 받는 회사인지 검색을 해봤더니 아예 없어요. 조회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야 이거 뭐 하는 회사이냐 궁금하죠. 자, 기사를 봤더니 배터리 사업 추진한답니다. 소니드가 뭐 많이 봤죠. 우리 지금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 대부분 전부 다 리튬 그다음에 2차전지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섹터를 갖다가 B 다시 쪽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B 아니면 B 다시 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를 갖다 또 진행을 하려고 해요. 출자를 위해서 300억 CB를 발행했다. 또 캐나다 업체래. 캐나다 업체. 캐나다 업체면 우리가 찾기 힘들잖아요. 이제 해외로 가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 있었죠. 어디 있었더라? 그 미래나노텍이 했었던 그 실리콘 메탈 실리콘 응급 업체가 어떤 그 여기 세력지도 있는 연관되어 있는 그거 중에 네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회사랑 캐나다에 있는 회사랑 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 미래나노텍 저거 MOU 그거 실패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진짜로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뭐 하락되어 있는데 나머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든 뭐 부산 쪽에 뭐 투자를 하니 많이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면 알 거고. 소니드 미 증시 상장 캐나다 배터리 기업 뭐 이렇게 리사이클 리코랑 맞서를 잡는데요. 이 MOU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밴쿠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MOU는 언제든지 깨도 괜찮은 거다. 뭐, 그래서, 야, 윤석열 것도 깨는 거 아니냐. 그래, 이 국가 간 MOU나 이런 잡다한 기업의 MOU는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신뢰도 자체가 없어요. 신뢰도 자체가 없어. 리튬 이온 배터리 재생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 사업 하는 곳 얼마나 많아요? 국내에서 하면 되는데, 왜 해외까지 갔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면, 당연히 이거는 노림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로 한번 가봅니다. 자, 주가 자체가 또 이거 다이소 종목. 다이소. 뭐 이제 지겹죠? 뭐 이제 뭐더 보지도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전부 다 주가가 뭐, 다이소에서 한 5,000원 가져가면은 그냥 종목 한 4, 5개 정도, 심지어 뭐좀더 많은 건한 10개까지 쇼핑이 가능한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그죠? KH그룹은 막 2,000원이면 다살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매출액 나오는데 적자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요거는 곡간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보율이 많고, 부채 비율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현금을 빼먹을 생각으로 여기 들어온 거죠. 시가총액 431억 원에 있는 회사. 자, 봤더니 EN플러스가 최대 주주예요. 뭐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디지털 킹덤 홀딩스를 통해서 여기를 갖다가 인수를 하고 뭐 이런저런 쪽으로 갔다.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하던 일을 봤더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품인 FPCB 이런 걸 갖다가 제조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휴대폰 부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연산기판 회사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런데 기사를 봤더니 22년 4월 달에 바이오 메디팜이래. 고순도 PDRN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거 내용을 좀 읽어보면 재밌어요. 바이오 메디팜 업 회사와 함께 개발을 진행 중인 고순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러시아를 했대. 연어 종소로부터 고순도 뭐를 갖다 추출한 뭐고. 휴대폰이라며, 아까는. 휴대폰인데 왜 갑자기 업 회사가 나오냐고. 업 회사가. 차라리 휴대폰을 갖다가 무슨 뭐 레이더를 탐지하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쓸데없는 짓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시가총액이 똥인데, 본업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딴짓을 하는 회사, 그죠? 요거 안 되니까 요거 가고 요거 가고 요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시가총액이랑 돈이 없으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없고 주가만 난리를 친다. 자, 그리고 또 코로나 요것도 있어요. 7월 11일 뭐 연어 어업 회사는 또 하고 이제 코로나도 하고 막 난리예요. 코빅실 부각 요거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코에다 바로 뿌려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내용인데,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는 자회사 셀바시온의 코빅실 V 5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야, 이게 자회사가 이런 게 있어라고 재무제표를 봤더니 절대 없어요, 그런 것들. 자회사가 아예 없죠. 야, 자회사가 있다며, 셀바시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 그러면 공시가 뻥인 거야 라고 해서 다른 기사를 찾아봤더니 주가가 강세다. 현재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과거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셀바시온에 투자한 이력이 부각이 된대요. 자회사를 통해서 했대. 그럼 이 중에 하나가 셀바시온에게 투자를 했다는 건데, 그것도 미쳤죠. 그것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휴대폰 관련 회사일 텐데, 여기 회사 갑자기 바이오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게 무슨 뭐 막말입니까? 차라리 뭐그 컴퓨터 칩에다 뭐 시스템 반도체에다 했다 뭐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한 패를 먹고 같이 주가를 조작하고 개미들은 엮여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말장난에 넘어가는 게 말장난에. 자회사 이거 공시도 안 돼요. 자회사 이거는 볼 수도 없어. 왜냐면 외관법에 걸어가지가 않으니까. 자, 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최근에 이렇게 조합한테 100억 정도를 갖다가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요 조림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서 못 참고 있는데 찾으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신설조합이고 뭐 최근에 만들었겠죠. 만들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날짜를 미루는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고, 이 사실 누가 해주겠어요, 이거.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죠? 재무제표를 봤더니 관련 회사들이 뭐 넥스트바이오, 셀뱅크도 있고, 그다음에 지나인 제약이 나와요. 지나인 제약 주식 그 과거에 코렌이래요. 코렌에서 지나인 제약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름 바꾼 애들은 사기꾼이다, 그죠? 브랜드 네이밍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는 사기꾼이다. 자, 특수관계자 거래를 봤더니 또 EN플러스 금성축산진흥 IM 이런 것도 나와요. IM 그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임원진을 봤더니 화려합니다. 화려해. UCI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광무, 그죠? 광무도 엮여있고, SL바이오닉스 아시죠? 리튬 플러스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주가 차익을 보고 나온 애들. 그 다음에 넥스턴 바이오 요거 온영두 고 라인이 뭐죠? 세원 ENC 아시죠? 세원 ENC도 한통속이다. 그 다음 여기 아래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끼리 그냥 다 해먹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몇 개의 회사가 엮여있어요, 지금. UCI, 광무, 뭐 넥스턴 바이오 다 다른 세력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한 회사에 사회이사를 하면서 친분을 다지고 있다. IM 한번 들어가보자. IM. 그래도 5천 원 넘네요, 그죠? 대단한 회사인데 매출액 보시면 역시나 똑같아요. 한계 기업들만 인수를 해서 다른 쪽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고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의미가 없다. 뭐 여기도 보시면 곡간처럼 쓸수 있겠네요, 그죠? BPS가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깎였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고 최근 분기에는 오히려 자산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다. 시가총액 420억 원이 그런 회사. 사업이게요. AF모듈이래. AF모듈.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입니다. 아까도 스마트폰이었고 지금도 스마트폰인데 아마 5G 요거 떴을 때 요거 두 개 한 개 인수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서 돌리려고 했나봐요. 근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실패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무슨 뭐 코로나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돌렸던 것 같고 IM은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자 요런 식으로 탑업인 투자 출자 지분을 갖다가 샀었어요. 샀던 걸 지금 다시 판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 보시면은 30억이잖아요. 30억인데 이 아이젤 크리에이티브가 미용기구 제조업이에요. 그 의미가 없겠죠. 휴대폰 회사에서 왜 또 미용을 갖다가 인수를 하냐고 미용을 갖다가 다른 짓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냥 이거 다시 청산시키고 판 거예요. 투자금을 회수를 했다. 아니 지들이 무슨 투자회사도 아니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다 이게 바로 주가 조작만을 위해서 재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재료. 재료가 필요했었다. 그래서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손절을 하고 나오시던가 투자 수익을 보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를 봤더니 IM 첨단소재 이거 IM이라는 곳에서 이제 했던 건데 금선축상지능이 이제 타이거 알파 플러스 조합으로 해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타이거 플러스 알파 조합 여기는 뭔가 좀 기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아 IM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전환사 채권을 갖다가 발행을 합니다. 얼마? 300억 정도를 갖다가 발행을 해요. 300억 정도를 발행을 하는데 뭐 보시면 청약일이 9월 19일이고 23년 2월 28일까지 납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면은 좋겠죠. 이거 EM 플러스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여기 보면은 인권일시 그죠? 테라에셋 요거 둘 다 팔고 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2년 09월 3분기 사업보고서에 나오는 특수관계자 최대주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스피커 상호조합 이거는 NSN 관련 그쪽 라인이라고 NSN 이쪽 라인일 거예요. 이쪽 라인일 거고 안종규는 누군지 모르겠고 자, EM 플러스 공지 보시면은 22년 12월 9일 날 처음으로 주식 대량 보고서를 갖다가 내요. 임건희 씨가. 근데 보고 의무 발생일이 21년 6월 17일이죠. 22년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22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이에 했으면은 자기가 뭔가를 갖다 해야 되는데 요거 낸 날 동시에 어떻게 했냐면 단순 투자했다라고 얘기하고 전부 다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동시에 냅니다. 그래서 자기는 요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주가가 EM 플러스 엄청 올라갔을 때 다 팔았다. 다 팔고 난 여기서 이렇게 뒤늦게 5% 룰을 어기고 뒤늦게 공시를 갖다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는 벌금이 최근까지만 해도 30만 원 정도였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악용하는 요런 임건희 씨 같은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 1500만 원까지 늘린다고 금감원에서 얘기를 한답니다. 와 여러분들 이거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주식 하시다 보면 다 당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G9 제약이랑 UCI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세력지도를 한번 봅시다. 세력지도를 보면은 오늘도 어마어마하죠. 여기 메디콕스 카나리오 바이아 M 그죠? 요걸 또 이어져 있고 소니드도 이어져 있고 휴림 네트워크는 제가 어저께 했었고 그죠? 이렇게 다 엮여 있으면서 위메이드 오늘 뭐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이건 의미가 없어요. 메타버스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EM 플러스와 광무가 이어지고 있고 광무가 여기 있는 뭐 엔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아레나 글로벌 이쪽도 엮여 있다고 제가 말씀 다 드렸죠. 그리고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하나가 G9 제약 IM 그 다음에 UCI 그 다음 넥스턴 바이오 SL 바이오닉스까지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력들 지금 거래 정지된 거 보세요. 여기 파란 색깔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다 거래 정지된 겁니다. 이거 UCI, LIS, SL바이오닉스, 인트로메디, 휴센텍, G9, EV 그 다음에 이노시스 요것도 됐고 EQ셀, 듀얼 이거는 거래 정지라기보다는 카나리아 바이오 M으로 들어갔으니까 요건 다른 거고 어쨌든 간에 계속 늘어날 거예요. 여기에 회장 인터폴 적색 수배됐지 여기 이제 내일 들어온다 그러지 재밌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올라갔던 것들 MDS 테크 이런 것들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기 전에 잠깐 이제 그 강의에 대해서 홍보를 잠깐만 하자면, 이제 가디언즈 클래스 일기를 갖다가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의 주제는 매도로 수익을 내는 법입니다. 매도로 수익을 내는 법.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포지션을 갖다가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기 사이클이 항상 이게 우상향으로 됐을 때 충분히 확률적으로 높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은 매수에 100% 담는 것보다는 매도도 함께 담으면서 요거를 갖다가 상충시키며 수익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은 시간이 든든하다 싶으면 이제 올라오면은 매도를 할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저가에 담는 게 좋다. 근데 이 저가가 경기 침체가 된다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매도를, 그러니까 고평가에 있는 종목을 갖다가 매도를 해서 요거를 갖다가 다시 차익을 보고 그 차익분만큼 요 좋은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을 갖다가 이어가면서 종목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그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 어차피 하신 주식은 분명히 좋은 쪽으로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요거는 꼭 인지를 한번 해보시고 강의를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이 모두 물려 계셔도 이 매도 포지션은 행성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을 과하게 쓰신 분들은 이거에 신청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매도 자체가 신용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포지션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을 이미 쓰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어쨌든 수익을 보고 최적화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해서 배워서 내가 꼭 써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2월 주중에 이제 인원을 모은 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선착순 10명께는 가디언즈 매도반 6개월 정도 무료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강의 비용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신다면은 조기에 종료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변만을 이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한번 보시고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아래 번호로 강의 참여 문자 전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 진짜로 볼게요. 자, 메디코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기서 감자를 때리더니 주가를 올려버리고, 여기서 최고점 찍고, 계속 빠이버리면서, 이번에 거래량 터트리고, 임상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요런 식으로 딱 가버리네. 그죠? 물려있는 사람이 어느 쪽에 있겠어? 여기가 다 개미가 물려있겠죠. 그죠? 세력들은 여기서 올리면서 털고, 내리면서 같이 털어버리는. 그러면은,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걸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 한계 기업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메디콕스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답답하죠. 그냥 여기에 지금 아마 여기서 물려가지고 이까지 내려오신 분들은 뭐 금액대가 크다고 하면은 거의 마이너스 50%인데, 와, 이거 진짜 제가 봐도 답이 없어요. 진짜 안타깝고요. 이렇게 뒤에도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평단 안 온다니까요. 평단 안 오고 지금 이거는 3월달에 상패 시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소니드 무슨 뭐 최대 주주에게 300억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그런 멋진 이벤트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주가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로 돌려보면은 여기서 이런 게 있었고 여기서 뚫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내려꽂으면서 300억에 그다음에 2차전지 리사이클링을 한다고 해도 이제는 시장은 속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 액면 병합까지 하고. 그죠?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소니드가 아니고 야벡스죠. 야벡스. 야벡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야벡스? 야벡스 이전에 뭡니까? 이그젝스죠. 이그젝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름을 갖다가 맨날 바꾸는 거예요. 내 친구를 만났는데 3년 만에 만났어. 근데 그 사이에 이름이 두 번이나 바뀌었대요. 정상입니까? 그냥 사기죠. 이름 바뀐 것만 봐도 사기죠. 그래서 소니도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야벡스에 당한 사람도 이그젝스에 당한 사람도 소니들이 또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 안 보면 그래요. 원래 사업 보고서 안 보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뭐 그냥 바닥을 기고 있죠. 이거 과거에 무슨 뭐 어떻게 얘기해서 한 2019년도부터 뭐 작전주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뒤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렇네요. 그죠? 요게 이렇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한번 치고 여기서 한번 치고 여기서 한번 치고 아마 코로나 그거 아까 코빅시 그걸로 친것 같은데 그거 완전 장난질이죠.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세력들은 다 이탈했고 여기 물려서 코빅시라는 사람들은 코빅시이 어디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코빅시는 실제로 여기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이제서는 알게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1,000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곧 3월달에 거래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1,000원 밑으로 빠져서 올라올 수 없는 거. 많이 올라와도 두배 정도 쳐주면 2,000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누가 올려줄 거냐? 누가 올려주겠어요?
아무도 안 올려줘요. 이런 것들. 올려주지 않습니다. EM 플러스 한번 가볼까요? EM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도 다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 이제 주가가 올라오려고 하면은 망치로 그냥 때려버려요. 왜냐면 이 회사가 거의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횡령배임 떴으면 제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거를 뚫고 올라갔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걸치고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걸치고 빠지고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죠? 뭐 어제 있었던 것들 한번 볼까요? AT 세미콘 이런 것들 오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주가가 오늘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지만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1800원대 있었던 데가 두 달 전이에요. 불과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두 달 동안 그냥 꼬라박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찍고 오늘 20몇 프로 올라갔다고 해봤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금액은 마이너스 40%다. 이렇게 주가가 무서운 겁니다. 손절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바로바로 그냥 잘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IM이라는 아임존이죠. 아임존. 아임존이라는 이 회사가 방망 경영을 하면서 뭐 전환사채 놀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T 세미콘 자체가 의미가 없는 회사로 전락을 해버렸다. 리더스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그죠. 주가가 이까지 올라갔다 바로 빠져버리는 거. 총 가격대를 보면 위에서부터 25%를 올라갔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왜 사시냐고요. 영상을 보셨는데도 왜 사십니까? 왜?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얘들이 계속 올려줄 것 같아요? 안 올려줘요. 안 올려주죠. 누가 올려줍니까? 이거 안 올려줘요. 오늘 가디언즈 멤버십과 그 다음에 이제 단타클럽에서는 종목을 갖다가 매도 익절을 했죠. 매도 익절을 했는데 이런 종목 가지고 뭐 하려고 불안해요. 그냥 10%에서 제가 문자 드리면 그걸 사가지고 수익 보시면 되는데 간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디언즈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줘가지고 지금 5% 이상 수익인 것도 몇 개 있어요. 이거는 이제 10% 곧 가게 되면은 제가 매도 신호 드리면은 그냥 매도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 왜 하시냐고요, 여러분들. 왜 샀는지 내가 모르면서 등락만 보고 들어가서 단타 치려다가 물려버리면은 회복이 안 된다. 이런 것도 회복이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식을 갖다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어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단타 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많이 잃어보고 초극강 고수 아니면은 단타로 돈 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창원개미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가를 갖다 얇게 봐요. 금액을 크게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100만원, 200만원 놓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돈을 크게 놓고 한두 호가만 먹어도 세금 떼고 하면 몇백만원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금이 작기 때문에 단타를 치는 것도 5% 이상의 등락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1, 2% 정도? 근데 이 1, 2%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훅 빠져버리면 10% 많이 나는데 이런 걸 갖다 왜 사시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까지 시드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회복하시는데 꼭 저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디언즈 멤버십이 종목당 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최소 투자금의 500만원으로 10%의 수익을 나면 50만원을 가져가시는 건데 그러면 45만원을 갖다가 가져가시는 거고 9대1의 조건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인원들이 불어나면 이 비율 자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8대2, 7대3 이런 식으로.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적은 인원들을 모시면서 호가를 흔들지 않고 진정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리미리 가격이 쌀 때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지금 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죠. 100% 제가 올라가진 않지만요. 그렇지만 그 종목들은 물려 있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계 최강, 업계 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기 침체가 오면 어때요? 매도로 수익 내는 법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 종목에 맞는 거, 그 상황에 맞는, 그 시장에 맞는 종목도 매도 치고 있으면은 1,000만 원으로 매도 치잖아요. 그러면은 강의 비용 10만 원, 100만 원 버는 거 10%만 수익 나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등락 있는 거 사가지고 짜릿짜릿한 걸로 수익 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리면 주말이 없죠. 이런 것들 오늘 물리면 답이 없죠. 쎄 빠지게 해가지고 한 달 번 거 이거 하루 만에 그냥 다 그거 이상 날리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에 연락을 주셔서
강의 참여하실 분들은 강의 참여라고 보내주시고, 가디언즈 멤버십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후반에 뭐 광고성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고 저에게 도움되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은 필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한 유튜버들, 무료로 종목 주겠다는 유튜버들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갖다가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얼굴을 드러내놓고, 제가 하는 일을 드러내놓고,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일에 절대적인 신뢰도와 믿음이 필요한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함부로 속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